전자치판에서 사용할 수 있는 판서 프로그램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자치판 메인 화면에서 화이트보드를 실행을 시켜주시면은 저희가 제공드리는 안드로이드용 판서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게 되는데요. 하단에 보이시는 아이콘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 있는 선택이라는 아이콘은 판서한 내용들을 선택할 수 있는 선택 툴이고요. 두 번째는 이제 펜의 색깔과 굵기 등을 조정할 수 있는 이런 조정 버튼입니다. 다음 버튼은 전자치판에 이제 판서한 내용들을 지우는 지우개 기능이고요. 이 지우개 버튼을 누르시고 이제 이렇게 판서한 내용들을 지우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 있는 모양이라는 버튼은 수업에서 사용할 수 있는 다양한 도형들을 나타낼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원형, 사각형, 삼각형 등의 다양한 도형들을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텍스트라는 아이콘은 현재 전자치판 판서 위에다가 이런 드로잉 그리기 기능을 제외한 텍스트를 추가할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능이고요. 이 기능을 클릭한 다음에 이렇게 전자치판 화면을 클릭하게 되면은 이런 창이 뜹니다. 여기서 희망하시는 텍스트를 작성을 하시고 확인을 누르시면은 이렇게 텍스트가 입력이 되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튼은 도구라는 버튼이고요. 이 도구 버튼을 눌렀을 때 총 다섯 개의 도구를 활용할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자, 두 번째는 각도기, 세 번째는 컴퍼스,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삼각자를 이렇게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음 버튼은 멀티라는 버튼이고요. 이 멀티 버튼을 눌렀을 때 한 번 눌렀을 때는 이렇게 싱글로 바뀌게 됩니다. 이렇게 싱글로 바뀌었을 때 판서를 하시게 되면은 멀티 터치가 되지 않는 손가락 한 개로 할 수 있는 싱글 터치 기능이 활성화가 되고요. 이때 손가락을 다섯 개나 뭐 여러 개의 손가락으로 그리시게 되면은 판서 내용이 움직이시거나 이렇게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싱글로 되어 있을 때 다시 한번 눌러서 멀티로 바꿔주게 되면은 여러 개의 손가락으로 판서할 수 있는 멀티 터치 기능이 활성화가 됩니다. 네, 다음 버튼은 지우기라는 기능이고요. 이 지우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현재까지 판서했던 내용들을 전체 지울 수 있는 그런 전체 지우기 버튼입니다. 지우기 옆에 있는 버튼은 쉽게 말해서 뒤로 가기, 앞으로 가기 버튼이고요. 이렇게 취소를 누르시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내역들을 취소시키고 다시 실행을 누르시게 되면은 기존에 했던 기능들을 다시 불러오는 그런 기능입니다. 그리고 판서를 하시다가 판서 공간이 부족하실 경우가 있습니다. 그때는 전자치판 우측 하단에 보시면은 페이지 추가 버튼이라는 기능이 있습니다. 이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새로운 영역에서 판서를 하실 수가 있게 되고요. 이 판서한 내역들은 우측 하단에서 페이지 이동을 하면서 다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전 화면, 기존에 했던 화면을 보실 수가 있고요. 다음 화면은 앞서 판서했던 내용들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있는 목록 버튼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렇게 현재까지 판서했던 내용들을 페이지별로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판서를 마치셨으면은 이 작업한 판서 내용들을 저장하거나 공유도 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로 저장을 하기 위해서는 왼쪽 하단에 보이시는 메뉴 버튼을 눌러주셔서 두 번째 있는 버튼 저장을 누르시게 되면은 이 전자치판 내에 판서한 내용들을 확장자별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전자치판 판서한 내용들을 외부로 공유하기 위해서는 왼쪽 하단 메뉴 옆에 공유 버튼을 눌러주시게 되면은 이렇게 QR코드로도 공유가 가능합니다. 이렇게 생성된 QR코드를 확대하셔가지고 핸드폰이나 태블릿 PC의 카메라로 이 QR코드를 촬영해 주시면은 이미지 형태로 핸드폰으로 저장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QR코드를 공유하실 때 두 가지 방법으로 공유할 수 있습니다. QR코드를 눌렀을 때 렌과 웬으로 이렇게 나타내시고 렌을 눌렀을 때는 현재 전자치판과 휴대하려는 디바이스의 동일한 IP 회선만 이제 이미지를 공유할 수 있고요. 웬을 눌렀을 때는 특정 IP가 아닌 모든 무선기기에 작업한 내용들을 공유할 수가 있습니다.